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치매 예방 로봇 보급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노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수원시의 발빠른 행보를 다소 낯선 로봇과 스마트 패드로 진행되는 수업에 어르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려와 달리 웃고 즐기며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뇌운동 건강교실은 3개월 단위로 개강하여 주 2회 60분 동안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노인분들과 로봇의 만남.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뇌운동 건강교실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 두뇌 회전을 못하잖아요. 여기 와서 웃고 로봇도 하는 걸 보고 그러면은 자꾸 틀리면은 내가 왜 틀렸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며 하여튼 끝까지 지내니까 재밌어요. 빙고 게임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숫자 맞추기 이제 그런 거 했을 적은 맞추면 이제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신나는 뇌 튼튼 노래 교실.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퀴즈도 맞추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몇 번일까? 수원시에서 주최하고 로봇케어에서 주관하는 선생님의 깜짝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준 어르신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니를 쓰는 써야 되니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도 이제 수업 딸 때쯤 되니까 다들 무리 없이 하시고 많이 발전하시게 느껴져요. 지난 1월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수원시 어르신들과 함께한 뇌운동 건강교실. 치매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버 세대의 벗이라는 실버세 이름처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